저 진짜 패드립 저안 쳐요. 안 치는데 오늘 진짜 패드립은 한 2년만 치는 거 아닙니까? 나 진짜 몇년 만에 치는 거 같아 패드립을. 예. 아. 아 진짜 몇년 만에 치는 거 맞아요. 예. 2년에 막 1년 정도 된거 아니 같은데. 1년 만에 치는 거 아, 1년 같습니다. 정도. 예. 근데 오늘 이후로 안칠 거예요. 예. 오늘 이후로 안 치겠습니다. 네. 아니요. 이게 뭐 좋습니까? 이 패드립 치고 하는 게. 제가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제가 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패드립을 당하다 보니까 저도 패드립을 친 거예요. 예. 자꾸 당하니까, 예. 그냥 속상하네요. 네. 아니 왜 내가 패드립 친거다왜 이렇게 좋아하지? 너무 낡으시라 그런 거 아닌가요? 다들 좋아하는 게나 이해가 안 가네. 아 아니 다들 좋아했잖아. 아니에요? 예. 아니 안 속, 아니 그뭐저 저도 뿌듯하지 않고요. 저 진짜 흔터운다니까요. 제 나이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예. 진짜 몇 시간 했죠? 뭐 거의 한 3시간 정도 거의 갈고 3시간 했네요. 예. 아니죠, 3시간이 아니죠. 3시간 맞는다. 3시간 반 정도 안 걸렸어요. 엄청 오래 했어. 자, 여러분들. 자, 저런 달팽이라는 친구의 저런 그 악독한 그 저런 언사에 여러분들 재밌어 하시면 안 돼요. 예. 아, 근데 이렇게 뭐 했는데 만개가 안 되니까 좀 아쉬운데요? 예. 좀 만개를 그래도 좀 채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만개를 좀 같이 좀 채워볼까요, 여러분들? 십시일반으로다가 10개씩 50명만 싸도, 아, 10개씩 50명? 10개씩 50명만 싸도 만개가 됩니다, 여러분들. 네.
좀. 아, 이거 좀 대서 좀 그만하고 풍좀 쏴.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탈탈. 아, 우리 텐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텐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재훈이 오늘 진짜 많이 쏘네. 재훈이가 편집자인데 이렇게 많이 썼다는 것은 나중에 진짜 코튜브가 더 빛을 볼 때, 우리가 좀더잘될 때, 우리 편집자로 와주길 바란다, 재현아. 근데 저 친구 편집 실력은 좋아? 잘해요. 잘해? 2년 받고 배추 드릴게요. 랄프가 잘한다면 진짜 잘하는 건데. 아니, 요즘 편집자분들 그 월급이 엄청 올라가지고 고급 인력이에요. 예, 굉장히 빡셉니다. 예. 생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부터 비 오죠? 맞아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내내 그냥 장마철처럼 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집에서 그냥 이제 바이크도 이제 탈 만큼 탔고, 집에서 조금 이제 있으면서, 예, 방송하도록 할 거예요. 지금 못 나가요. 지금 발이 나가면 100% 비 맞고요. 딱 밖에 봐도 날씨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원래 해가 쫙 쨍쨍한 이제 뜨기 딱 직전인데, 오늘 보니까 9시, 10시에 이제 강수 확률이 확 올라가네. 습도 90%입니다. 오후부터 비 계속 내릴 예정이고, 내일 오전에도 비 오고, 토요일에도 매우 비가 오네요. 목, 금, 토. 오히려 좋아요. 실내에서 좀 이렇게 개인 솔방도 좀 하고 그러면서, 예, 방송을 좀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예. 비가 뭐 여름철에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뭔가 지구가 아픈가 봐요. 예. 지구가 아파서 스스로 자가 보호하려고 이렇게 햇빛이 너무 내리쬐니까 자꾸 구름을 들이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비가 오는 거래요, 여러분들. 지구가 지금 많이 아파요. 예. 엄살이 아니라 진짜예요. 예. 나중에 우리 후세대는 더 힘든 그런 환경에 살아갈 걸요. 예. 에어컨이나 끄고 말하라고 하는데, 제가 에어컨 키는 것보다 소 돼지들이 빵구 끼고 소 그래서요. 돼지들이 똥 싸고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탄소량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대체육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육식을 하는 게 조금 다른 형태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소돼지들이 메탄가스 뿜는 게 훨씬 심해요, 여러분들. 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라니까? 제가 환경 연구가로 전에 좀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지구의 그런 생리에 대해서 더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보다. 칼 들고 협박했어? 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들이 노력할 건 없어요. 다만, 소, 돼지들이 조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이렇게 식습관의 문제다. 우리가 예. 집에서 똥 내리는 게더 심해. 메탄가스의 주범은 소, 돼지라니까? 그래, 이거 나오잖아. 메탄가스의 주범은 소방귀래. 일마들이 빵구 끼는 게 엄청 메탄가스가 방출이 많이 돼갖고, 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소양 사료에 마늘을 섞으면 메탄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친환경 사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근데 그에 비해 닭은 소와 돼지에 비해서 메탄 배출량이 적다. 10% 정도. 예. 그렇게 있어요. 소나닭 돼지들을 빨리 먹어치워서 탄소 중립에 기여해야겠군요. 근데 난 오히려 여름에 비 많이 오면 좋아. 좀 더운 게 좀 덜하고 좀 습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름에는 집에 오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 오히려. 그리고 조만간 저는 이제 외계인의 그 존재가, 제가 개소리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외계인의 존재가 좀 있으면 이제 정말 실체화가 됩니다. 그 제가 오늘 오프닝 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그 외계인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미국에. 그 중에서 한 명이 폭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왈칵 뒤집어졌습니다. 예, 보여드릴게요. 나사 시그인가요? 근데 너무나도 외계인이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게 아닐까요? 예. 저는 외계인이 있다고 애초에 처음부터 믿고 있었지만 이 드넓은 우주에서 흑인 외계인 보셨나요? 예, 아니 귀신이랑은 보셨나요? 귀신이랑 외계인이랑은 그게 그 결이 달라. 그 과학적으로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게 그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게 귀신이고요. 외계인은 어느 정도 실체가 있어요. 예. 왜 그런 줄 알아요? 근거가? 근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희한하게 종교계도 반박을 안 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크게 들고 일어나지 않는데 최근에 나사에서 국방부, 미국 나사 국방부가 분석 브리핑을 했는데 현대 과학으로 설명 불가능한 반투명한 금속질 구체 안에 검은 입방체가 발견되고 있다. 이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 UFO 그 자체예요. 예, UFO예요, UFO. 보세요. 나사에서 발견한 검은색 입방체 보이세요? 요거? 요게 뭐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멍청한 새끼들은 골프공이겠지 뭐 이런 소리 하겠죠. 예, 그러고 사시고요. 봤죠? 훅 지나간 거 보이세요? 이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각자 이런 학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방귀 좀 껴본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저쪽에서 이제 입지가 있는 분들이고 배우신 분들이에요. 예. 다 박사고 정말 잘나고 잘난 사람들 틈에서 박사고 석사고 이런 사람들 정말 잘난 사람들이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검은색 미확인 물체 입방체 보이세요? 요거? 항공기에서 찍힌 선명한 검은 입방체라 그러는데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외계인이라는 거예요. 외계인. 이렇게 뭔가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해명해야 되는 순간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계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이거 뭐냐 올라온 것도 봐봐. 이거 뭐냐? 나 뭐 엊그제 올라온 거 봤어요. 이거.
이게 검은색 입방체네요? 맞네요. 비슷하네요. 씨발 미치겠다 진짜 애들. 아 미치겠다 진짜. 응? 어? 존나 웃기네. 아이씨. 자, 무튼 멀지 않아 5년 안에 밝혀집니다. 밝혀지고요. 이 지금 내가 뭔가 확실시하는 이 영상이 나중에는 재평가받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 영상 그 기술, 예, 영상 매체 기술이 4K 화질, 8K 화질 그리고 더 높은 이제 그런 프레임을 띄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최첨단화된 영상 장비들이 과학기술의 발달함에 따라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음과 동시에 귀신의 존재는 희미해져 가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때나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 정말 그 얘기가 심했을 때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중반이거든요. 귀신 신명사진 찍혔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거랑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귀신은. 근데 UFO 발견, 뭐 외계인 같은 정말 미확인 비행물체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더 이거와 똑같이 가고 있어. 이 영상 매체 그 기술과. 그럼 뭐겠어요? 화질이 좋아지고 영상의 질이 좋아지는데, 예, 이것과 맞춰서 귀신도 그만큼 찍히면은 어느 정도는 좀, 예, 믿어볼만 하겠다. 그게 아니라 외계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 UFO 이런 것들. 네. 근데 난 저기 안에 외계인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 아마 걔네들이 띄운 약간 드론 같은 거겠죠? 네. 전 걔네들이 왜 이 지구상에 떠 있느냐? 저는 그냥 살펴보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 옵저버 띄우듯이, 예, 그냥 살펴보는 것 같아요. 이 지구를 이제 돌아다니는 관망하면서. 약간 위성 마냥. 예. 그 외계인들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감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저런 것들이 이제 지구인들의 그 영상 매체 기술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약간 시골 같은데 무슨 논밭 같은데 막 그 UFO가 잠깐 착륙해갖고 걔네들이 모습마저도 비추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쟤네들이 최소한 자기네들이 안 잡히려고 혹시라도 잡힐 수 있거든요. 예, 잡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 같은 걸 띄워가지고 뭔가 지구를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예. 결국은 뭐냐? 외계인들이 지구인을 만들었다. 저는 호모, 그죠? 뭐였죠? 최초의 인류가 발견된 지 30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까지 자연스럽게 어떤 진화를 했다?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그 지구인들, 수많은 사람들의 그 천적이 될 만한 육식동물, 야생동물 이런 애들이 가만히 냅뒀겠습니까? 지켜준 거예요. 진화할 수 있도록. 진화할 수 있게 큰 역할을 했어요. 지구의 이제 문명과 이런 데 굉장히 개입이 많이 돼 있습니다. 외계인들이. 네. 많이 개입이 돼 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불도 발견하고 가장 큰 발견들 있잖아요. 전기를 발명하고 산업화가 돼가고, 예? 첨단화가 돼가고 이런 과학기술들의 발달함에 따라서 외계인들은 이제 점점 지켜보는 역할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은
이룩해야 되는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이룩해야 되는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결국 우리는 다른 행성에 가야 돼요. 그걸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다른 행성에 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목적.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른 행성에 가려면은 여러 에너지 자원들이 있잖아요. 원자로도 있고 뭐 전기도 있고 뭐 화력도 있고 뭐 굉장히 석탄도 있고 뭐 되게 여러 원료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그런 연료 비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건 아직 안 나왔어요. 지구에 분명히 있는데 얘네들이 발견을 하는데 도와줄 것이냐 도와주지 않을 것이냐, 저는 안 도와준다고 봐요. 이제부터는 인간들이 찾아야 돼요. 찾아서 어마어마한, 마치 아이언맨에 나온 아크 원자로 마냥 그런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 자원을 발견을 해내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진화를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문명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비행기도 띄웠고 전투기도 만들었고 굉장히 음속으로 갈 수 있는 정말 대단한 그런 뭐 비행물체도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들 수 있지만 결국은 그거의 원료는 옛날에 비해서 뭐 이렇게 뭐 진보화되지 않았어요. 답은 무엇이냐? 새로운 에너지 자원입니다. 새로운 에너지 자원이 나와야만 저희는 뭔가 구원받을 수 있겠죠? 예, 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수강료 다들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디 가서도 못 듣는 예,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외계인들의 기대치에 못 미쳤을 때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듐을 싸고 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방송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수강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내세요. 토크 오늘 씨바 3시간을 때리고 이런 명강의 하고 있는데 풍선이 안 터진다? 말이 안 되지. 그거 정말 짜치는 거지. 외계인들이 치는 거 개 같으면 깼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뤄내야 될 걸 이뤄내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저희는 멸망할 것입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로요. 구원받을 수 없나요? 구원받으려면 새로운 에너지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 체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저희는 멸망할 겁니다. 근데 그게 몇 번째 역사인지 모르겠어요. 귀 두 개, 눈 두 개, 코구멍 두 개, 입 하나. 지금 저희는 인간이라고 불리는 존재죠. 이런 커스터마이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손가락 다섯 개, 발가락 다섯 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우리가 멸망하고 나서 또다시 새로운 지구가 생성됩니다. 그때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실패작이 될지 아니면 성공작이 될지는 인간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저는 지금 지구 리셋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구엔 어떤 이들이 살게 될까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유익한 강의입니다. 너무 유익한 강의인데 왜 강의료가 안 들어오죠? 돈 주고 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가서 못 들어요 진짜로. 강의료가 안 들어와요. 천원짜리 강의 맞죠? 아니요 아니요 만원짜리 강의예요. 다같이 만원짜리 강의를 들어주셨으니 그거에 대한 보답을 하셔야겠죠. 아 근데 나 뭔가 별풍선으로 자꾸 인질극 하고 싶지 않은데 다들 너무 이게 좀 뭔가 수동적으로 변해서 제가 지금 2,000명 데리고 방송 꺼야 됩니까? 지하철 하모니카보단 좋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같은 날도 있겠지 하고 넘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방송을 좀 더 길게 가져가는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풍을 바라는 게 맞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 체력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 낮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까지 밤을 새고 뭐 16시간 정도 깨 있는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피곤함이 뭔지 모르겠어요. 약발방을 좀 전투적으로 했다면 조금 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또 방송 이어나가고 싶은데 그 누구도 이 방송에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하는 거에 비해 많이 못 받는 것 같습니다. 똥땡아 돼지야. 감사합니다. 족드리님 감사합니다. 팬가이 고마워요. 하는 거에 비해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방송 시간도 긴데 말이죠. 예. 저랑 다들 즐겁게 놀고 싶으신데 놀고 싶은 만큼 뭔가 들어오는 게 없어요. 어떡하죠? 이거 뭐 결국은 방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 난 신기한 게 이 시간에 2,000명 보는 것도 개 신기하네. 차 마시는 분들이 그럼 접는 게 맞죠.
휘파람 잘 불어요? 아, 그만합시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더 해도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오빠 퀵뷰 하나만 주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구멍 찾는 코트님 퀵뷰 일주일권 3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4개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짜리 4개가 훨씬 편함. 한 달 동안 내리 연속 아프리카 들어올 거 아니잖아. 일주일짜리 쓰고 나서 또 며칠 뒤에 일주일짜리 쓰고 나서 또 일주일짜리 쓰고 나서 일주일짜리 쓰고 나면 몇 달 동안의 퀵뷰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거든요. 한 달짜리보다 일주일짜리 4개가 훨씬 낫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뭐 뭘 해주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아, 뭔가 좀 좀 시원하게 받으면, 뭔가 시원하게 뭐라도 뭐 미스테리라도 아니면 뭐 공포 게임이라도 아니면 종 게임이라도 해드릴 텐데. 아하. 아니, 아니, 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아니, 아니야, 여러분들. 더 받아야 돼. 질때지형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족두링님 몇 개 쏘셨길래 이렇게. 저 귀찮게 하세요? 죽고 싶으세요? 아, 노래 한 곡? 아, 근데 어차피 그 이비가 하나 된장찌개 신청할 거 아니야? 뭐 브라운 아이드 소울 고 같은 거. 저기 이제 그런 거 못 불러요. 예. 네. 소시고 신청 부탁드립니다. 아, 오마카세 너무 좋았다 어제. 일본 가서도 한번 가시죠, 오마카세. 오마카세? 예. 근데 그건 일본을 할 줄 아는 사람이랑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가서 와사비 테러 당할 수도 있잖아. 일본에 사는 코빡이가 많더라고요. 라이브가 부르는 거 신청곡 몇 분? 한 5만 5만 개 정도 될까? 랄프가 노래하는 거? 노래하지 맙시다. 그거 좋은 거 같아요. 텐션 개떨어짐. 저작권도 걸리고. 아이고. 시청료 좀 내라 건빵들아. 애저태우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다 돼지야 배가 부른 만큼. 씨발 뭐라는 거야? 병신 새끼 꺼져. 갈 거야 돼지 새끼야. 막 갈 거 빨리 가. 나 간다. 아, 나 간다. 이 지랄하고 있네, 비영신. 그냥 꺼져 빨리. 아무도 안 잡아 이 개새끼야. 걔 아직도 안 나갔어? 징하다 징해. 얼마나 관심이 고팠으면. 지금의 방정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뭔가 한 거에 비해서 풍선 덜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시위 중임. 보뚱아! 안녕? 안녕, 보뚱아? 풀영상 빨리 올려드려야겠다. 와, 풀영상 올려드릴게요. 네. 왜? 풀영상 올려주면 뭐 한대 그랬어? 아니, 그 보뚱씨 너무 풀영상을 올려드려야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바로 올려드릴게요. 좋아하는 짓을 하면 나에게도 좋은 걸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게임할까? 나도 뭔가 빨리 방종하고 싶지가 않네. 오랜만에 풀 영상 개수도 좀 많이 늘려서 올려주고 싶고. 지금 8개예요 풀 영상 8개야? 예. 랄프야. 예? 사고 났습니다 이거 올리는 거 뭐 조회수야 좋겠지만 나 상처받을걸? 내가 사고 났습니다 하면은 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렇게 올릴 거야. 아니 아니 제가 없애면 됩니다. 아 좋다 말았네. 예. 그저 부고 소식만. 아 까비. 나 이런 게 너무 상처받아. 나이 먹어서 그런가? 없애면 그만해. 진짜 내가 죽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소통 영상이 조회수 저조해가지고 예, 이런 걸로라도 좀 약간 뽑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오마카세 갔다 왔습니다 이런 거 올려봤자 막 그치. 예, 많으면 2-3천. 네 일상 즐거운 얘기 왜 올리냐. 예. 근데 이게 웃긴 게 일상 즐거운 이야기들을 듣고 싶은 대상은 또 따로 있다.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일상은 뭘 올려도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좋아하고 빨아주더라. 화려한 사람의 일상은 궁금한 것이야. 진짜로 그런 것 같아. 코트야 너도 결혼해 자식 낳아라. 아니야 난 결혼 못해. 그 얼마 전에 공방했을 때 무당 선생님이 그랬잖아. 칼무당님이 칼도령님 그랬잖아. 코트님은 결혼하면 안 되고 삼천궁녀처럼 여자들을 거느리고 살아야 된다고. 예. 의자왕처럼. 예. 그렇게 삼천궁녀 거느리고 살아야 된다. 약간 그런 것처럼 의자왕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뜨끔했어요. 예. 연애만 하자. 라이트하게 연애만. 맞아. 그게 맞아. 내가 근데 이렇게 좀 속없어 보이고 그래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나는 근데 진짜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사는 게 맞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 아 뭐야? 아 뭐야? 뭐가 뭐야? 어이 보통이 하고 싶은 말 뭐야? 아 1000개 돌려 하셨는데 33개가 잘못 가져졌나 봐요. 아 그랬던 거야? 예. 아 그래도 어때? 1000개면 정말 겜지덕지지. 나 사실 오늘 네 풍선 못 받아갖고 아주 그냥 좀 서운했어. 파워랩트 형님도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싸주셨는데 말이야. 아니 보뚱이랑 나의 케미를 좋아하는 팬이야 우리 예비신부 보뚱이는. 그리고 예비신부 보뚱이가 쪽지로 보뚱이랑 게임 한판 해보는 거 어떠냐고 그냥 컨텐츠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내가 그걸 생각하고 한 건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보뚱이랑 조금 롤 했는데 그걸 또 조용히 보고 있다가 나중에 고맙다고 잘했다고 재밌었다고 만 개를 딱 싸주더라고. 저런 수요층도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할게 보뚱이는 여자로 안 보여. 여러분들 자꾸 보뚱이랑 나랑 엮는데 여러분들이 나라 그래봐. 보뚱이랑 사귀겠어? 아니잖아. 장난감으로 보이는 건 아니고 뭔가 좀 약간 안쓰러운? 왜냐면 롤 한 판 하고 나서 느꼈어. 이거 내가 무슨 뭐 전응아 비하하고 뭔가 좀 그런 게 아니라 난 솔직히 보뚱이가 좀 많이 좀 좀 모자른 애라고 생각해. 이걸 확대해서 가면은 내가 무슨 걔를 무시하는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 내가 진짜 실제로 그렇게 느낀다고.
사람은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야 돼. 아무리 30레벨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베이가만 몇십 판을 하는 저 미친 사람이 나는 지능이 낮다고 생각해. 아니야 아니야, 여자들이 게임 못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요즘 여자들 게임 개잘함. 옛날에야 뭐 혜진이 뭐니 이러면서 약간 좀 우스갯소리 그랬지만, 물론 아직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그걸 떠나서 진짜로 게임을 잘하고 게임에 진심인 여자들이 있어.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하는 사람 개많음. 진짜 자기 힘으로 올라가고 또 그걸로 존중받고 그걸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아, 여자들 중에. 여자들 잘해요. 누구 이름 하나만 대봐. 그냥 티어 높은 여자 롤 방송하는, 빡겜하는 그런 여자 BJ 스트리머 있지 않나? 대표적으로 이제 그 과로사님 동생. 아이고 싸버렸다. 행님 오늘 풀영상 왜 이렇게 많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풀로 개인 솔방을 했기 때문이지. 오늘 풀로 했기 때문이지. 진짜 잘하는 여자, 그러니까 롤에 대한 이해도? 아이고 하늘아. 하늘이 어서와. 하늘아 6월이다. 6월이야 하늘아. 대답. 대답. 하늘아 대답. 앤서 미. 네. 넵. 나중에 오빠랑 통화 좀 하자 하늘아. 사실 하늘이가 말이죠, 제가 유튜브로 복귀했잖아요. 방송 안 하고요. 그때 굉장히 저한테 많은 힘을 줬던 친구예요. 아이 뭘 돈 거야 씨발라마. 집에 쉽게 여자 드리고 동거하고 하겠냐? 생각이 있으면은 말 그 좀 그렇게 말을 하지 말아라. 알겠냐? 나 잠깐만 마이크 좀 끌게 여러분들. 됐어 됐어. 아니야 이제 오늘 이후로 패들이 봉이 날 거야. 오늘은 아까 나도 뭔가 좀 짜증 나갖고 한 거고, 오늘 이후로는 패드립도 안 할 거야. 평소에 패드립 치지도 않아요. 근데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왜냐면 이제 내가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30대 후반이 되니까 진짜 뭔가 패드립 치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자괴감이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예, 진짜 솔직히 나이 처먹고 패드립 치는 거 안 해야죠. 평소에 패드립 칠 일이 누가 있어? 패드립 칠 대상이 없지 내 일상에는. 내 일상에 패드립 칠 대상이 있을까? 없지. 없다고 봐야지. 뭔가 좀 시원한 거 없나? 아 환장하겠네 진짜. 음료수 없니?
포카리 스웨트 있습니다. 그거 캔으로 줘라. 똥캔 그냥 원샷 한 사발이 갈게 하겠다. 포카리 찢어버려야겠다. 캔 닫으셨다 하겠다. 가온나. 포카리는 캔으로 먹어야 돼. 이거 먹는다고 당뇨 걸립니까? 당뇨가 좀 있긴 한데 뭐 괜찮습니다. 포카리야 뭐 워낙에 우리 몸에 그 이게 뭐라 그러죠? 손실된 수분, 맞아, 전해질, 전해질을 공급해주는 알칼리성 음료이기 때문에 체액에 가까운 전해질 용액이에요. 살 빼라고 하시는데 제가 살 빼서 뭐 자아실현 하겠습니까? 건강해지는 측면에선 살 빼는 게 좋겠죠. 근데 저는 이제 살 얘기가 너무 지겨워요. 여러분들 뭐 먹방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 돼지 소리 듣는 것도 이제 지겹고 그럼 살을 빼 하겠지만 살을 뺀다고 자아실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내가 살 뺀다 그래서 뭐 좀 옷핏이 좋아지고 뭐하고 하겠지만 뭔가 그러고 살 뺀다 그래서 뭔가 여자 뭐 그니까 그래 솔직히 여자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이성한테 잘 보이려고 다이어트 하는 것도 솔직히 있지 않을까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배서 변명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 살 뺀다 그래서 이 더 나은 이성이 생길까? 더 나은 뭔가 대단히 뭐 높은 티어의 이성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진짜 최상의 티어의 정말 이쁘고 뭔가 육각형에 가까운 그런 진짜 이쁜 여자를 만나는 게 제 자아실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그런 이성을 만난다고 제 인생이 좀 더 뭐 완벽해지고 그걸로 내 인생 완벽을 완성되는 느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진짜 뭐 물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제 가치관은 뭐 연애를 한다고 해서 뭔가 가치관이 완성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걱정 없이 잔잔한 행복을 느끼면서 내 취미와 또 내가 가는 곳 내가 어느 순간에 있건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냥 정말 내가 진짜 바라는 건 그거. 네. 어느 순간이건 어디 있건 뭐라건 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건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은 너가 그런 행복을 느끼려면 그런 뭔가 이성을 만나야 행복해질 수 있다. 애써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아 물론 진짜 정말 너무 누가 봐도 이쁘고 내 눈에도 이쁜데 다른 사람들 눈에도 너무나도 이쁜 사람을 만나고 뭐 그럼 좋겠죠. 근데 뭐 사실 제가 그럴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예. 네. 턱걸이도 안 되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 뭐, 솔직히 진짜, 아까 뭐, 우스갯소리로 뭐,
내가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은 내 돈 보고 접근한 거고 다 날 이용한 거다 그랬는데 뭐 억측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이용당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전 이용당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여자한테. 왜냐면 내가 눈치가 빨라요. 예. 내가 눈치가 빨라갖고 뭔가 목적을 갖고 접근하고 뭔가 쎄한 느낌을 주면은 아니, 느끼죠, 당연히. 예, 뭐 과거에 있었던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거는 철저하게 어떤 갈등에 의해서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 얘기는 좀 안 하길 바라지만 여러분들의 또 궁금증이 거기까지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건 이제 갈등에 의해서 그렇게 빚어진 거지 그래서 언급을 안 하는 거고 그런 거니까요. 뭔가 그런 이해관계가 처음에는 모든 게 다 좋았어요. 처음에 다 모든 게 다 좋았고 그랬지만 뭔가 좀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뭐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겠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 뭔가 한줌 같은 순간들인 것 같아요. 파편이죠. 제 인생의 파편들. 길게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를 돌아보는 것보다 앞으로가 중요한 건데 누구를 만날 것인가에 대한 거는 뭐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알아요? 저는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라예요. 구라입니다. 예. 구라예요. 노잼 죄송합니다. 예, 그냥 있는 척 해보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막 이성으로 귀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 아 외롭죠. 외롭지 않다고는 안 했습니다. 근데 외로운데 외롭다고 아무나 만납니까? 아무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복은 좀 타고났나 봐요. 예. 뭐 나락을 갔어도 뭐 남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한들 어쩐들 실제로 나를 만나고 진짜 겪어본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저를 되게 좋게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예. 그게 과연 진심일까? 진심이 아닌가 봐요. 예. 저는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철저하게 혼자로 살아야 되나 봐요. 철저하게 인생을 솔플로 살아야 되나 봐요. 예. 해석은 알아서 하시고. 예. 솔직히 정상인이 못났나.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저 문제 많고 결함 많은 사람입니다. 저 좀 그만 깎아내리세요. 예? 저도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 자꾸 못난 사람한테 못났다 못났다 그럼 더 못나 보이는 법이에요. 그만 좀 하세요 이제. 님은 얼마나 잘났다고요. 근데 전 제가 못났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정말 역겹죠. 예, 근데 진짜 팩트예요. 제가 못났다고 생각 안 해요. 예. 코트 특. 다 방송 관련되거나 팬만 만나거나 BJ만 만남. 팩트예요. 팩트입니다. 애써 부정하지 않을게요. 근데 내가 활동하고 있는 범주가 다 그런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냥 방송을 매개체로 이성을 만나지 않고 뭔가 진짜 그냥 인간 윤태훈 100% 그 자체 그 잡채인 사람을 보고 사랑해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또 우리가 봤을 때 시청자들이 봤을 때 오 괜찮아 보여 그러면은 인정해준다. 근데 내가 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런 사람을 찾아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굳이 그런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어차피 사람들은 알아 생각할 텐데. 형님 어서 오세요. 아, 저 야방했을 때 대인기피증이 아니라 저는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토크온에서야 인터넷상이니까 얼굴이 안 보이고 또 이렇게 좀 툭툭 내뱉을 수 있잖아요, 인터넷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지. 밖에서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죠. 제 MBTI도 그런 쪽이 아니에요. 저 I예요, I. 지금까지 여친 공개한 거요? 그거는 이제 제 의사가 아닐 때도 많아요. 제 의사가 아닐 때도 많아요. 예. 이게 뭔가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가 많아요. 저는 공개하기 싫을 때가 더 많죠. 예. 근데 뭔가 공개하지 않고 그러면은 솔직히 여자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데 진짜 뭐 사람 많은데 안 갈라 그러고 같이 돌아다니다가 뭐 사진 찍히는 거 막 되게 막 그렇게 생각하고 뭐 지가 연예인도 아니지만 근데 그런 게 조금 약간 예 약간 좀 뭐 좀 그렇다 예 느낄 수 있죠 그렇게 그 지나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하지 마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 여러분들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공개 연애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자신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예, 공개 연애는 사실 득될 게 없다라는 결론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많은 공개 연애를 했지만은 예, 좋지 않은 그런 결론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예. 좋게 해줄 때도 있고 나쁘게 해줄 때도 있고 그런 건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순간순간에 판단이 흐트러지고 판단력이 흐트러지면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어리석은 부분들도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나 안경 좀 갖다 줘라. 렌즈 빼고.